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감송필름님 느낌으로 영상을 시작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힙합 촬영장에 참여하게 될 계기가 생겨서 우리 현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비하인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감송필름님 느낌을 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서 제 스타일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오늘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왔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꿀팁이 될 수 있는 비하인드들 조금 남기려고 해요. 우리 간발의 승장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포그모션 하는 거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힙스터 영상 많이 찍는 분이 포그모션은 또 잘하기 때문에 저 오늘 사실 배우러 왔고요. 리얼 할 때는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얘는 일단 기계가 작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큰 기계들은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살살 연기 나오죠. 깜짝 놀랐어. 어, 이거 있죠? 리모트. 인체, 아,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네. 리모트거든요. 들어오세요. 여기다 이제. 컬러 조명을 입히면은 이게 아무리 빛이 세게 들어와도 연기에 이제 컬러가 먹히니까 지금 깔리는 스모그가 아니네. 약간 이건 퍼지는 스모그. 퍼지는 스모그네. 깔리는 스모그를 찾으신 분은 이제 헤이즈라고 헤이즈. 또 드럽게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빛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빛이 때깔이 달라졌죠. 감독님. 전문 LED 아니에요? 전문가 맞죠? 전문가. 그런 말 있죠. 전문가. 여기 또 파란색이네. 여기 파란색이다. 잘 됐다. 여러분 지금 뭐 포가 한번 뿌려봐. 지금 한번 뿌려봐. 얼굴 쪽에. 이렇게? 얼굴 클로즈업해서 보라색 얼굴. 나와? 보라색까지는 안 나오고. 잠시만. 퍼질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빨강이 상대적으로 약해. 지금 파랑이 세. 포기합시다. 못할 것 같아. 이거 못 살릴 것 같아. 아, 그게 한 번에 이게 네요. 후에 제대로 된 거. 이거는 이펙트가 아니거든. 와. 보고 있어요. 빛 봐. 액체도 빌려줘? 아니 이거 돈 주고 산 거야. 이거를 원래 렌탈샵에서 이걸 팔거든? 그러니까 스모그를 렌탈을 할 때 액상이 별도야. 이제 그때 액상 별도인 걸 사서 집에 가져가는 거지. 어쨌든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근데 액상에 따라서 깔리는 유형이 달라지지 않냐? 맞아. 근데 색깔도 이건 있어요? 색깔은 전 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FLY5는 뭐예요? 모릅니다. FLY5. 어쨌든 중요한 거는 렌탈샵에서 포그모션 이게 좀 와트수가 낮은 거예요. 네. 왜냐면 제 개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고나라에서 산 겁니다. 아 개인 거라. 얼마 주고 샀죠? 이거 한 5만원? 5만원? 5만원밖에 안 해요. 비싼 거는 진짜 엄청 비싸죠. 크기가 크잖아 이것보다 훨씬. 이런 데 쓸 거면은 이 정도 규모에서 쓸 거면은 진짜 사실 큰 거를 작지. 써야 되긴 하니까 이거는 계속 꼬라놔야 될 거야. 아, 이거 좀 밀폐한 거. 오늘 닫아야 되지 않을까? 그치. 저기요. 이거를 그렇게 끌고 가시면 5만원이라며. 아 리모트 꽂자. 안 들어있는데요? 용액이요? 네. 아, 얼마나 저는 거의 다 썼는데 한번 쓰고 싹 버립니다. 아 오. 누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누수 많이 생겨요. 포그모션을 작동하는 대감독 김승혁 감독님의. 다들 집에 포그모션 하나씩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얘를 구매를 한 경로가 원래 그거였거든요. 집에서 집 먼 찐득이를 이제 박멸하기 위한 여기다가 그 액체를 넣어놓고 진짜? 이제 그럼 인체에도 유해하지 않아? 그거? 근데 기계는 똑같아. 어쨌든 이 액체를
연기로 만들어주면 적당한 것 같은데. 내 말은 몸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드기도 적당하네. 아 이제 그건 액상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우리 성공해서 6만원짜리 말고 좀 더 비싼 호그모니. 아 그쵸, 이런 거 말고. 얘는 이제 인물 얼굴에도 때리려고 내린 단계. 키로 쓴다는 거죠? 키로. 네네. 이 라이트의 장점은 이제 컬러가 변한다는 거죠. 색종이구나. 아 왜 거꾸로야? 아 이거 R일 거야? 우리 왜 거꾸로 했어? 네, R이 스카이 패널 같은 짝퉁인 것 같은데? 아 나 보급형 스카이 패널. 저희 감독님 죄송한데 왜 거꾸로 했어요? 돌립시다. 감독님 전문가 맞죠? 이걸 돌릴게. 색깔이 같아서 왜 이렇게 엉성해? 들어가면 어떤 컬러를 원하세요? 보라색이요. 보라색이요? 컬러 붙여? 컬러 붙어 얼굴에? 컬러가 아무도 안 붙지. 아예 안 붙어? 머리끈으로 묶어놨죠?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봐볼래? 여기야? 얼굴에 묻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얼굴 앞에 있는 포그에 묻어. 그 정도면 괜찮아. 직광으로 쓸 거예요? 아니 정면으로 쓸 거예요? 네 정면으로. 얘는 그냥 컬러를 입힌다는 느낌으로 쓰는 거라서. 아 포그에다가? 후반에 해서 컬러를 넣는 것보다 이게 이쁘니까. 어쨌든 주변광은 자연광 그대로 들어오고 컬러만 인물에다 묻히는 용도. 간발의 승장! 이거 개퍼 제 거 아니에요? 제 거예요. 아 핑크색 있었어? 나도 하나 샀어요 이 아저씨야. 다 자기 거래. 얘는 왜 이렇게 절로 들어가 있어요? 라인 정리는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사고 난. 걸려서 사고 나는 것도 있고 이거를 이제 걸어놓은 이유가 이걸 잘못 얘를 안 걸면은 이거 이렇게 꺾여서 깜짝이야. 망가져요. 기계 무리화하기 때문에 라인도 망가지고 저기 기계도 망가지고. 개퍼를 이렇게 달아놓는 거는 트렌드인가요? 아니요 오늘 한번 처음 해봤어요. 현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인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보통 옆에 서드가 있으면 걔 주거든요. 그렇죠. 써놓고 있으라고. 여기까지고요. 이제 막 촬영을 시작하려고 해서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